젊은 시인 천상병의 것이라 하여 기억이 납니다. 그러면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. 그래요. 나도 멀리 베를린에서 영문도 모르고 여기까지 끌려왔지요. 지는 막 대학 친구에게 막걸리 얻어먹은 죄로 그 친구가 유학 시절 동독을 방문했다던데 지가 막 막걸리 값을 받았으니 공작금이다 뭐다 느닷없이. 그래놈아 지금 당장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열이 없겠습니다. 아이고 그 막걸리 한 잔 나도 그리우다. 아니 선생님은 나 고함이오. 아니 이응모 학교생 무슨 일이십니까? 6.25 때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 놈이 저 북녘 땅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베를린에 북한 사람 만났다는 죄로 마차돌이 없이 두 분 다 영문도 모르고 느닷없이 어처구니 없이 이 남산 밑까지 끌려왔구먼. 나처럼 자네 무슨 작업하나. 오페라, 오페라? 무슨 내용인가? 나비의 미망인 장주가 나비가 된 꿈 이야기. 억수로 재밌겠는데 얘. 얘기 좀 해주게. 나비가 된 장주는 헐헐헐헐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죠. 문득 깨어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는데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고 장주는 곧 나비고 나비는 어디든 자유롭게
해도 지금처럼 정말 추웠지. 그 추위에 새로 나온 영화를 보겠다고 도남동 로터리까지 걸어가서 영화 보는 내내 돌돌 떨었었죠. 상병, 여기 대창살에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네. 나비여, 너 대창살에는 아무것도 눈이라도 오시려나? 나비야, 한겨울에 뭐 나비여? 속절없이. 아, 나비라고요? 호정몽, 내 손 위에 올려놓은 나비. 작은 새? 둘에 덮인 나비? 나비.